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장은 좋지 못한데요. 오늘 키워드와 네, 맞습니다. 주요 섹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미 증시 약세 흐름과 은행주들의 이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1%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갭하락 출발 후에 자,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줄이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눈치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줄이고 잠깐 보합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오히려 더 대한민국의 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멘텀이 어떻게 오늘 증시를 좌우를 할까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일부 은행 문제로 인한 이 큰 하락은 일단 은행 문제일 뿐이지 확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평가해 드리고 싶고, 자, 이미 주요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산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히려 더 갭하락 출발에 우리나라는 2차 전지의 수급이 오히려 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면서 오후장은 오히려 더 양봉을 좀 지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지만 팬들은 양봉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어제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이 외국인의 비중이 제일 높았던 2차 전지 쪽에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오는데 이 두 가지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및 대형주의 변동성이 있고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불구하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그 매도를 이겨내는 층에 에코프로 그룹 등은 나름대로의 선방을 좀 했고 특히나 이번 주부터 제약업종의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더 2차 전지와 제약주,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더 주구니 박거니 하면서 지수만 견뎌준다면 투심은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지금 현재 9시 28분까지의 진단이지 오후장 들어가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어제와 동일하게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그 또한 포지션 변경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과 동시에 이 지수 반대편에 있는 푹 포지션의 이 섹터는 어디인지 전체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색적인 테마를 본다면 오늘 태양광 쪽이 오늘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은 이렇지만 OCI가 지금 현재 외국인의 대량을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개파락의 양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SDN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이 결산 등에 큰 음봉을 맞았지만은 5일선을 올려놓는 걸 보게 되면 특히 작년에 태조 이방원이 오히려 지수 하락의 풋 포지션에 있었던 섹터였다라는 감안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지수 조정이 오게 되면 태조 이방원의 신재생 에너지 쪽이 오히려 강세를 좀 보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나라 또 다른 테마의 이 왕자가 또 하나 태어났죠. 양자 암호 쪽에 우리나라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가 주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의 이 주도주는 KCS가 주도주라고 볼 수 있고 뒤따라가는 종목들은 우리네, 드름식 퓨리어티, 그리고 코이버까지 보치돼 여러분들은 주도주에 이런 집중을 좀 하시면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좀 낙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테마 중에서는요. 원전 테마가 이제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데 또 앞선에 우리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셨던 한전 KTS가 오늘 유일하게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의 역망치 음봉을 이겨내면서 양봉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한전 KTS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스모캡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BHI까지 여러분들이 단기 포지션으로 시장을 관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자 간밤에 있었던 미국 은행주의 폭락은 그렇게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제약주가 이번 주에 상승을 했는데 이 제약주계 대안주세 부각 가능성도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입니다. 오늘 공략주는 원래 작년 11월부터 추세를 잡으면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주도주로 좀 부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 좀 카지노 쪽에 이 세르모르 위원을 가지고 같이 좀 두드려 맞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자, 토비스는 산업용 모니터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데믹 변화에 따른 카지노 업황 회복으로 올해 산업용 모니터 매출이 최대 실적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 디스플 모듈 사업 본격화로 매분기 안정적인 실적이 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사실상 이 관련 주들보다도 조금 더 뚜렷하게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 2022년 여러 가지의 우리 그 전 세계 공포로 떨어졌던 이 코로나 때문에 토비스도 한 차례 여러 가지 적자를 맞게 됐는데, 2022년 하반기, 다시 말해서 3분기, 4분기에 대규모의 흑자를 통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추가적인 흑자로 완전히 돌아설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3분기 54억에 4분기 51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에 흑자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이 카지노 업황의 호조로 인해가지고 산업용 모니터, 카지노 모니터가 대규모의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비스는 지금 어제 이번 주에 양음향 패턴에 오늘 21선 골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영향 때문에 그런지 일단은 갭상승의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장중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21선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11,000원,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산업용 모니터 제조업체 토비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종가 기준 공략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